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절차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프로시저와 메서드 스테이트먼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해보실까요? 위키피디아 백과와 건설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취합한 자료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프로시저는 절차서라고 하며 메서드 스테이트먼트는 시공 절차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시저는 업무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메서드 스테이트먼트는 프로시저 안에 있는 작업 절차들 중 그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안전 계획과 함께 시공 지시서가 담긴 문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시저는 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 소개 문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반에 작성되어져야 하는 문서이며 메서드 스테이트먼트는 발주처가 해당 작업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작업 착수 전 공사업체가 제출하고 발주처가 승인을 해야 해당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 문서로서 프로시저보다 더욱 디테일하고 자세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여기 라면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인 후 면과 스프를 넣고 다시 끓이면 라면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과 과정을 나타낸 것을 절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과 스프를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그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나열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메서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이번은 현장 작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목 공정인 11 파운데이션 워크 절차서를 제출하고 작업을 하다가 발주처가 탱크 201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 크리티컬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메서드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프로시저 안에는 없는 펌프카 배차 간격, 인원 장비 동원 계획 등에 더욱 자세한 내용을 넣고 발주처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표시된 배관 절차서도 마찬가지예요. Above Ground Piping Work 절차서를 승인받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주처가 TT241 노즐 스프 설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메서드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된다면 해당 노즐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을 서술한 후 시공 절차서인 메서드 스테이트먼트 승인을 받고 나서 해당 노즐 설치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절차서와 시공 절차서 예를 더 보시면 왼쪽 첫 번째는 기계 공종의 회비 리깅 절차서이며 바로 오른쪽은 V102 베슬에 대한 구체화된 시공 절차서입니다. 두 번째 줄은 전기 공종의 전기 케이블 풀링 작업 절차서이며 오른쪽은 서브스테이션 E를 주변 케이블 풀링 구체화된 작업 시공 절차서가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줄은 배관 공종 하이드로 테스트 절차서이며 오른쪽은 히터 303에 대한 상세한 하이드로 테스트 시공 절차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프로시저인 절차서와 메서드 스테이트먼트인 작업 절차서의 차이점을 이제 확실히 아셨죠?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위해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플랜트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